구글 시트 4번 만들기를 해주세요. 작가 정보 탭으로 이동해주세요. 방문할 부스 위치를 메모해주세요. 필터를 통해 장르 검색하셔도 됩니다. 북마크 탭을 눌러주세요. 부스 위치 입력 후 지도에 마킹할 색상을 선택해주세요. 수식 길이로 인해 적용까지 30초에서 1분가량 소모됩니다. 그동안 수령할 구치와 지출 금액을 입력해보죠. 직접 입력 부분을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변경해주세요. 구매자 드랍다운도 바꿔주세요. 구체 정보 입력 후 선입금 박스를 클릭해주세요. 현장 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도 탭에서 해당 부스들이 마킹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구매, 품절 체크박스를 누르면 행의 색상과 우상단 진행도가 변하며 지도 탭에서 해당 부스가 검푸른색과 검붉은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부스 위치에 하루 참가하는 부스가 나누어져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일요일에 재방문하는 부스의 경우 구매 필터의 동그라미를 체크해제한 후 품절 체크박스를 해제해주세요. 지도 탭에 해당 부스가 지정했던 색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초기화를 원할 시 드랍다운 부분은 드래그 후 삭제해도 되나 체크박스 부분은 체크해제나 해당 열의 체크박스를 복사한 후 Ctrl-D 해주세요. 실수로 체크박스를 지웠다면 해당 열에 있는 체크박스를 복붙하거나 복사 후 Ctrl-D 해주세요. 작가 정보에서 장르 검색한 후 지도에 적용해 볼게요. 지도에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엔 원신으로 해볼게요. 이와 같이 데이터를 복붙하게 되면 삭제 시 드랍다운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해당 열의 드랍다운을 복사해서 Ctrl-D 해주시면 됩니다. 인쇄해 볼게요. 모바일 구동입니다. 밝은 테마 사용을 권장드리며 항상 밝은 테마로 보고 싶을 시 뒤로가기, 좌상단, 설정, 테마 선택, 밝게 하시면 됩니다. 태블릿 구동입니다. 감사합니다.